이번에는 모아 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용기는 배수구멍 없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배수층을 약간 두껍게 사용을 할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훈탄이라든지 아니면 맥반석이라든지 물을 좀 정화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두꺼운 마사를 이용해서 가장 아래쪽에 먼저 배수층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수층을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마사를 이용을 해서 제가 배수층을 조금 만들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토양을 넣을 거예요. 최근에는 다육식물의 성질을 고려해서 다육용 배양토가 나올 정도로 다육에 관한 그 사랑들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 저희가 여기 약간 준비를 해뒀어요. 보시면 펄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마사토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어서 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다육식물을 심기에 적합하도록 지금 조합을 해두었죠. 그래서 가장 밑에 배수층 다음에 이 흙을 제가 좀 넣을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사용해서 심게 될 식물은 거미솔이라는 다육식물입니다. 그 잎사귀 사이사이에 거미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거미솔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용기를 지금 채워둔 상태이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화산석을 하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아까 준비해둔 이 거미솔을 핀셋을 이용을 해서 아랫부분을 잡은 다음에 필요한 위치에다가 이 흙 사이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때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흙 사이에다가 조심조심 넣어두는 건데요. 많은 공간이 필요할 때는 이런 그 나무 스틱 같은 것들로 필요한 곳에다 이렇게 살짝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은 뿌리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지금 핀셋으로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잡고 있죠? 요 상태로 핀셋으로 흙까지 싹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꽤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토양 위에다가 살짝살짝 얹어 놓는 것처럼만 두셔도 네, 크게 무리 없이 잘 뿌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식물이 이렇게 쭉 메꿔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하나를 심었을 때하고는 또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모듬 심기를 하더라도 전체를 다 채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채우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런 다른 화산석을 으깨우는 흙사인데요. 자, 이런 것들로 약간 마감 처리를 하셔도 좋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조금 아까랑 다른 거 보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식물을 이용을 해서 모아 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건 한 가지를 심은 게 아니라 형태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식물들을, 다른 다육식물들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듬 심기를 한 거예요. 아까 한 가지를 이용한 것하고 요건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다육식물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용기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